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건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19년 8월 26일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자 그 가격 기준으로 정리한 표예요. 요 표에 지금 5700XT 비래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2060, 2070, 2080 슈퍼 라인업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촘촘하게 라인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몇 종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고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온 겁니다. 뭐 4월 버전, 5월 버전 보신 분들 있죠? 6월, 7월은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8월 버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컴퓨터 구매할 때 어떤 제품이 내가 필요한 용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그래픽카드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표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니터 해상도에 맞는 가장 가성비 좋은 그래픽을 찾는 용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이 표에 가성비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녹색으로 글씨되어 있는 것들은 전체 순위를 표기해 둔 거고요. 빨간색은 여러분이 제가 생각한 QHD에 60프레임 이상 뿜어줄 수 있는 최소한도의 그래픽카드는 2060이거든요. 그러니까 QHD 모니터 쓸 때 가장 가성비 좋은 순위 라고 적어둔 게 이 빨간색 순이고요. 그럼 위에 건 어떻게 되겠어요? 파란색 순위는 4K 모니터를 사용할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순위를 매겨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니터에 따른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카드를 고를 수 있게 별도로 순위를 다 매겨둔 거죠. 그리고 뭐 전체 그래픽카드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은 당연히 첫 번째 거 녹색으로 되는 순위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 그래픽카드일 때 내 모니터에서 몇 프레임 나올까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해왔습니다. FHD 12종 풀업을 줬을 때, 그러니까 모든 옵션을 최상업으로 줬을 때 평균 프레임을 적어둔 겁니다. 뭐 2080 Ti를 쓰면 133프레임이 나오고 2080 노멀 제품 쓰면 117프레임이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 옆에 거는 QHD 12종 중업 혹은 상업일 때 평균 프레임을 보여준 겁니다. 중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왜 풀업이 아닌가요? 사실 QHD 풀업으로 144 모니터 못 받쳐주거든요. 최신 그래픽카드 중에 가장 좋은 2080 Ti로 쳐도요. 그래서 QHD는 보통 풀업으로 쓰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상업이나 중상업으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옆에 4K는 똑같죠? 4K 12종 중업 혹은 중하업일 때 평균 몇 프레임이 나오냐 그런 걸 표기를 해줬어요. 요거 보시면은 그러니까 신성조님이 왜 4K는 적어도 2급 이상 쓰라고 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이 될 거예요. QHD는 2급 이상 쓰라고 했다 그 이유가 다 있구나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말고 또 용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 5월 기준 가격 그래픽카드가 올랐나 내렸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지만 정상적인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 그러니까 내가 그래픽카드를 샀을 때 점수가 이상하게 남들보다 낮게 나온대요, 뭐 높게 나온대요 이러면서 내 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물어보신 분도 있잖아요. 요거 보시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그래픽카드가 몇 점인지 확인하세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점 정도는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라이젠 CPU를 쓰면은 인텔보다 아무래도 점수가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합 점수가 아니라 그래픽 스코어도 낮게 나옵니다. 한 1000점 낮게 나와요. 뭐 적게 차이 나면 500점 정도. 그리고 내가 쓰는 그 윈도우 버전 아니면은 그 드라이버 버전 혹은 사용할 때 이제 베이스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또 1, 2000점이 까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 내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의 그 있잖아요. 수율. 좀 성능이 잘 나온 놈이 있고 안 나온 놈이 있어요. 환경 온도에 따라서 또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하면 한 2000점 정도는 오차값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 2000점 정도. 어찌됐든 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표는 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이 표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충분한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전체적인 면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까지 다 포함해서 가성비 좋은 게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게임을 하기엔 최소 조건은 제가 보기에는 1060이나 뭐 570 정도는 돼야 제가 보기에는 최소 조건이라 봅니다. 이 정도일 때 보통 FHD에서 60프레임, 80프레임 사이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놈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단연코 전 제품 중에서 1위는 RX570입니다. 이 RX570이 5월 가격 기준에서는 다소 가격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싼 제품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 게 아니라 요 낮은 가격 순으로 원하는 라인업을 적어요. 그러면 2060 슈퍼 지금 싼 순서대로 다섯 제품이 나오죠. 이 다섯 제품의 가격을 다 더하게 하고 나누기 5 평균해서 내놓은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그래픽카드 가격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라인업의 가장 저렴한 제품. 근데 이 RX570이 지금 품절이 대부분 다 돼서 제품이 다섯 개 평균 내보면은 편차가 좀 심해요. RX570 중에서 좀 비싼 놈도 있고 싼 놈도 있어서 결국은 이제 가격이 살짝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최저가는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제일 싼 제품의 가격은. 어찌됐든 그래도 가성비 1등이었고 이게 성능 편차가 위에 제품하고 봤을 때 뭐 4% 혹은 7%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위에 제품들이 얼마씩 늘어납니까? 8만원, 5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60까지 넘어가지 않는 이상 밑에 라인업에서 이제 RX590부터 1050Ti 사이에 있는 제품 중에서 가장 살만한 제품은 RX570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580, 590 사거나 아니면 엔비디아가 좋다고 1060 혹은 1650 사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RX570을 사주세요. 게이밍 용도라면요. 그러면 이제 잘 팔리는 미들레인지급, 그러니까 1660부터 시작해서 2060 밑에급, 요 중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놈은 어떤 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1660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전체 중에서도 3등이에요 보시다시피 뭐 딴 애들하고 2등하고 비교해서도 몇십원 차이 안나고요. 4등하고 비교하면은 한 100원 차이가 나긴 하는데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라인업이죠. 좀 570에서 나는 그래도 좀 더 좋은 제품 쓰고 싶다 싶으면은 중간에 어설프 589, 590, 뭐 1060 이런 거 제끼시고요. 바로 1660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기도 적게 먹고요. 그러니까 소음도 덜 나고 온도도 착하고 거기에다 성능도 확실하게 10%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하면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는 거죠. 체감도 하실 수 있고요. 1660 넘어가시고 거기보다 그보다 그럼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어요. 좀 더 좋은 거. 그러면은 요 사이에 라인업을 보면은 기준점이 1660Ti 빼곤 또 살 게 없습니다. 바로 1660Ti로 넘어가주세요.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FHD에서는 요까지만 쓰면은 어지간한 게임 전부 다 뭐 프로, 최상업으로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660Ti. 자, 그럼 내가 2K 모니터를 쓴다 혹은 뭐 FHD 144, 165 모니터를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2060 정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래야지 프레임이 제대로 나와요. 보시다시피 2060은 QHD 기준으로 게임 뭐 중업 혹은 상업으로 돌리면 60, 70프레임 정도 나와요. 여기서 가장 가성비 좋은 놈은 누군가요? QHD 돌리기 위한 최소 조건 중에서 그거는 단연코 2060이고요. 그 위에 뭐 베가라든지 아니면은 RX5700, 참고 5700 비레퍼 가격 기준이라서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딴 제품도 다 똑같아요. 레퍼런스는 안 포함 안 시켰어요. 가격에 2060 슈퍼 뭐 2070 5700 ST가 있는데 얘네들 가성비가 전부 다 고만고만해요. 자세히 보세요. 요 2060을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 가성비, 그러니까 1% 성능을 내기 위한 비용이 얼마인가요? 3600원, 3700원, 3700원, 3800원, 3900원입니다. 다 고만고만하죠. 고만고만하면은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거 사도 상관없겠죠. 고만고만하면 이 중에서 뭐 5700XT 쓰든 뭐 아니면 2060 슈퍼 쓰든 돈이 늘어나는 만큼 사양이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가성비는 다 비슷비슷하다. QHD 모니터 쓸 때 좀 좋은 거 쓸 거면은 5700XT가 하면 되고요. 혹은 가장 가성비 좋은 거 고르겠다면 그냥 2060 슈퍼 정도 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5700 노멀도 색칠 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는 추천 목록에서 뺏는 이유가 한 4만 5만 더 내려야 될것 같아요. 비레프 기준으로. 그래서 색칠을 안 해줬어요. 물론 XT 제품도 조금 더 가격이 거품이 빠져야 될것 같긴 하지만 지금에서도 XT는 아직 참 가격이 아직 안정화 안된 시점인데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녹색으로 칠해뒀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QHD라면 2060이 제일 가성비가 좋고 그 위에는 다 비슷비슷하니까 제일 위에 거 5700XT를 골라도 좋다. 그리고 QHD 144 혹은 4K 사용하실 분들은 최소 라데온 7 이상급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가성비 좋은 놈은 누군가요? 2070 슈퍼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2070 슈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70 슈퍼는 확실히 성능이 좋은 제품입니다. 이 5700XT가 2070 슈퍼랑 뭐큰 차이는 안 난다고 하지만 생각외로 뭐 20종 게임 평균 프레임을 보면은 어느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격차가 있어요. 드라이버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이 4K 혹은 QHD 상옵 혹은 QHD 144 좀더 즐기실 거면은 요 중에서 고르시면 되되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가성비 좋은 놈은 2070 슈퍼였다. 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표에서 그냥 봐도 이렇게 적혀있어요. 4,000원. 딴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압도적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2070 슈퍼가. 제가 그래서 드릴 말씀이 늘 있잖아요. 2070 슈퍼 가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80 혹은 80 슈퍼 가지 말고 바로 80Ti까지 뛰어라고. 그래야 성능 격차가 확실하게 난다고. 맞죠? 요 위에 놈들은 뭐 10%, 16% 차이인데, 80Ti는 얼마 차입니까? 35% 차입니다. 확실하게 차이 나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미 가성비는 포기한 수준이니까, 대놓고 제일 좋은 놈 가거나, 아니면 2070 슈퍼쯤에서 멈추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표를 보니까 제가 8월 견적에 왜 그런 식으로 짰는지 이해가 가죠? 어지간해서는 다2070 슈퍼를 집어넣었고 마지막에서는 2080을 생략하고 바로 2080Ti로 뛰었는 이유 혹은 밑에 라인업에서는 계속 RX 570만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왜580, 590은 없는지 베가라든지 이런 제품 2070 노멀 제품 뭐2080 노멀 제품 이런 걸다안 넣은 이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랑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보고도 뭐 다른 의견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굳이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늘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어디까지나 시청자, 그러니까 소비자의 목입니다. 표를 보시고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보너스로 표에 하나 더 첨부해드렸습니다. 각 그래픽 카드가 그 해상도일 때이 옵션에서 어느 정도 프레임을 보여주는가? 뭐 디비전, 모넌, 배필, 위쳐, 배그, 오버워치, 그리고 뭐 3탄으로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워해머 2라도 있지만 3탄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거 로아까지. 이걸로 한번 살짝 보시면은 요새 유행하는 게임 아닌 것도 있어요. 예,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몇 종류 찾아서 보실 수도 있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더 늘려드릴게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표라 생각을 하고요. 주제 많이 많았지만, 여러분 그냥 표 충분히 다운받아 가실게 제가 카페에, 그리고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딴데 뭐,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 기준에 맞춰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